차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아, 여기 지금 무슨 잔치가 벌렸는데요. 유튜브 10만 구독자 가입 실버 버튼 언박싱을 오늘 영월 김사과 유튜브님이 오늘 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오셨어요. 여기 밥 하나, 국 하나.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가끔 보셨을 거예요. 자연이님 오셨고요. 저기 소백산 산신령님도 오셨고 또 여울목수석언님 자주 많이 배웠었죠. 예, 시청자님들. 예. 이렇게 다들 오셨습니다. 여기 쪼끼 오빠가 오늘은 쪼끼를 안 입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덕호님 반갑습니다. 저기 멀리서 소나무님도 이렇게 오셨고요. 아이고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왕님해 주셔가지고 저희 김사과님 유튜버 실버 언박싱에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쪼끼 오빠 안녕하세요. 네. 어, 이쪽에도 볼까요? 아, 여기 매화채널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JS님 안녕하세요. 네? 아, 식사 저는 지금 배불러요. 안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영상 찍는 거예요. 아, 우리 엄성주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네, 차린 거는 많지만 많이 드세요. 네, 여기 네. 예? 네? 목소리 좀 많이 좋아졌죠? 예. 네,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감기로요? 뭐 호두염 때문에 한 달 걸렸어요 돌아오는데. 예. 성산도에 갔을 때 확 가가지고. 어, 여기 우리 심재철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사. 예. 아주 낯익은 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실방 때나 예 인사드렸어요. 실방 때들 많이 그 낯익은 채팅창에 오셔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 오셨어요. 지금 여기 손두부도 산신령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고요. 지금 반찬이 전병도 있고 잡채도 있고 통닭도 있고 겉절이도 했고요. 도토리 어제 이거 도토리를 직접 쑤어가지고 지금 묻힌 거거든요. 예, 직접 썼어요. 네. 저기 도토리 가루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고요. 어, 지금 일로 와, 일로 와. 파랑새님도 오셨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반찬이 엄청나요. 지금 떡도 두 가지나 이렇게 있고 잡채에다가 여기 나물도 이렇게 있고 지금 와 지금 여기 장어가 지금 아, 지글지글 너무 맛있겠죠? 가자라이프님께서 장어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가자라이프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땀 뻘뻘 흘리는 땀은 뻘뻘해. 와, 이거 봐. 기름, 장어 기름 질질질질. 자글자글자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소금구이에요? 아, 소금 찍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장어가 아주 통통하니 살이 엄청 쪘어요. 한번 드셔봐. 야. 드셔봐. 한번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뜨거. 젓가락 가져야 되겠다. 젓가락 좀 하나 가지. 그래서 어디 왔어? 다 타서. 아니 탄 게 아니라 아주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자, 자. 이거 소금 안 찍어도 맛있죠. 소금 찍어. 아우, 우와. 너무 소금 가져와야 되겠다, 그죠? 예. 네. 여기 저거 간장 통 있어 저기. 간장. 네. 저 갖고 오셨네. 냉장고에 시원한 거 아까 아침에 넣은 거. 네 언니 술 다 가져 드렸어요. 이거 있는 거. 소금 안 붙여도 너무 맛있어요. 돌아요? 예? 돌아? 예, 와, 살살 녹아. 장어가요,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저는 장어를 잘 안 먹거든요? 이게 무슨 쌀인데? 근데 진짜 맛있네. 아,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네. 한지딸인지 뭔지 그거. 뭐 안티샵을 갖다 드릴까? 나눠야 돼. 나눠가 이거? 아니, 그냥 갖다 줘요. 그냥. 양쪽으로 나눠서 드릴지. 자, 고기. 그리고 또 몇 장님은? 고기 있는 거. 고기 저기 있잖아요. 아니, 보고 갔잖아. 그거 누가 알아? 오빠 그랬었지. 그 고기 굽는 사람이 챙겨야지, 그거를. 그쵸? 이거 아니야? 니 먹으라. 다 먹으라고? 어땠어, 고기를 굽다가? 응? 왜 잊어버려? 자, 지금 매월당님이, 예? 정신이 없습니다. 딸, 맛있죠? 근데 잠깐, 한 분이 안 보이시네, 아까? 가셨나? 나 택배로 왔어요. 예? 네? 아, 택배로. 아. 소금 갖다 놨어. 이쌀 먹다가 예. 다른 쌀 못 먹었어요. 그렇죠. 향기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맞죠? 예. 오빠 저들 안에서 먹도록 해. 네. 와. 근데 맛맛이 좋지. 자. 장어 드셔 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이것도 뭐야? 고기 쌀답더라고. 이게 온갖 나물이 산에서 지금 다. 이거는 산나물 다 뜯어오신 거. 예. 누가 하나만 넣고 올게요. 여기 산에서 뜯었어요 이걸? 네. 이거 뭔데? 이거요? 이거 뭐 이거는 저거 명이나물. 이거는 취나물. 이건 참나물. 또 저기 이제 오가피 다 있어요 종류별로. 잘하네. 예? 배웠어요 어제. 어제 배웠어요. 산미나리 배우셨어요? 산미나리 못 배웠어요. 요즘에 그거 괜찮아 왔던데. 응. 어제 배웠어요. 아쉬운 게 아니라 어제 김포. 예. 근데 어떤 게 뭔지 몰라요. 이름만 배웠어요. 아, 맛소금 여기다 저거 간장 있는데 간장하고 소스. 이거는 전라도에서 온 갓김치입니다. 그냥 원래 소금에다가 찍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장어는. 진짜 맛있다. 어때? 이거 전병은? 전병 서부시장이야. 영월 서부시장. 거기 순두부 좀 더 써주세요. 맛있어? 거기 의자 없어요? 의자 앉으셔.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의자 거기 있어, 언니? 아니 감자야. 응. 뭐 숟가락도. 어. 안 먹혀. 지금 김 작가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배도 안 고프시대요. 그래. 아마 2박 3일 굶으셔도 될 거예요. 그렇지. 아니 아니. 준비하신다고. 준비하시라고 했었겠네요. 너무 뜨거. 완전 잔치집입니다. 지금 여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안에도 들여다볼게요. 뭐를 먹어? 이제 안에서도 지금 식사 중입니다. 배고프다. 나도 먹어야지. 네. 자, 한상 안 돼. 배고파. 엄청납니다. 한 가지씩만 먹어도 완전히 배 터지겠네. 여기 보면은 반찬이 이렇게 많아요. 네, 산나물부터 깍두기, 김치. 이건 뭐지? 묵. 오이, 파김치, 이건 갓김치, 가지김치, 아니, 가지나물, 겉절이, 이거는 잡채. 어마어마합니다. 자, 저도 식사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